매월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보너스까지 주는 회사가 있다면 너무 탐나시죠? 그렇다면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ETF 중에도 수익률 플러스 알파, 즉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오늘은 ETF 분배금이라는 게 뭔지, 변동성 시장에서 왜 분배금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상품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ETF for you. 주식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분배금을 설명하자면 주식의 배당금, 주식 대차 수수료 수익, 현금 운용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 옵션 프리미엄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분배금 ETF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분기별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분배금 ETF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인기가 많은데요. ETF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분배금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 시황에 따른 수익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배금을 주는 ETF에 투자하면 수익률 외 추가로 현금의 흐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매 분기마다 분배금을 지급한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타이거 S&P 글로벌 인프라,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200 ETF가 있네요. 혹시 이 대목에서 꾸준하게 분배금을 지급한 ETF들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첫째,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죠. 상품명에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상품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ETF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름에 배당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ETF인데요. 이 ETF의 편입 종목은 배당을 주요 지표로 만들어진 지수를 추정합니다. 셋째, 코스피 200, S&P 500 같은 국가 대표 지수 ETF도 꾸준한 배당을 주는 상품인데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 은행주 섹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분배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될까요? 국내 최초 100% 리츠와 부동산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2021년 1년 동안 분배금을 4번 지급했고 배당 수익률은 5.3%에 달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상품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 투자하면 누구나 임대 사업자처럼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느낌이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상품은 올 4월부터 새롭게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인 ETF인데요. 바로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ETF,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ETF입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분배금 ETF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잉커명 상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은 연간 5%에서 7%,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은 연간 3%에서 4% 정도의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상품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과 조금 다르죠? 이름에 부동산도 없고 배당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분배금이 나오는 걸까요? 이건 커버드 콜 상품의 운용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콜옵션 매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는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고 콜옵션 매도에서는 매월 옵션 프리미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200 커버드 콜 ETF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속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을 보면 ATM은 4.2%, OTM은 0.9%였어요. 코스피 배당은 연간 2%였고요. 새롭게 ETF 특성이 바뀐 커버드 콜 ATM과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의 경우 예상 평균 배당 수익률은 각 5%에서 7%, 3%에서 4% 정도인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사의 5개 고배당 ETF 배당 수익률 평균이 4.7%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잠깐! 분배금 ETF에 투자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팁도 알려드릴게요. 세금 관련된 것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ETF 분배금은 주식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대요. 이때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되는 거죠. DC나 IRP,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분배금 ETF에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주거든요. 과세가 이연되면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낼 금액까지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익이겠죠? 게다가 과세 이연된 세금은 15.4%가 아니라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에 관심이 있다면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ETF U, 이번 시간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분배금 ETF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4월부터 새롭게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ETF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TF for you.